아이쿠 제군들 안녕, 지리제입니다. 네, 제가 와 있는 이곳은요 베트남입니다. 여기 야시장도 굉장히 많고 또 길거리에 있는 먹거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베트남 길거리에 있는 이색 먹거리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가시죠. JJTV 구독 플리즈. 존맛탱 이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s this frog? 아, 개구리래요, 개구리. 개구리랑 맛있는 걸 한번 먹어볼까, 오징어? 여자친구가 개구리를 먹는다니까 지금 카메라를 들고도 직업을 하고 있어요. Can I have this one and this one? 지금 개구리가 구워지고 있습니다. 개구리 달라마 짜잔. 지금 여자친구가 못 보겠대요. 이러고 있어. 한 입만 먹어볼래? 아니? 눈 마주쳤다니까. 아, 눈을 마주쳤다고? 난 눈을 못 봤는데. 오늘 얼마인데? 얼마나? 20만. 20만 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거 좀 바가지 쓴 거 같은데? 내 생각에도. 아까 우리 밥 먹을 때도 이만큼 안 됐던 거 같은데. 그래도 귀한 고기 먹는 거니까 기분 좋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구리 고기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게 개구리 다리입니다. 다리 요렇게. 어렸을 때 어른들이 개구리 잡아먹었다고 그런 얘기만 들었지 내가 직접 먹어보게 될 줄은. 맛있어? 맛있어. 거짓말. 여러분, 이게 어떤 맛이냐면요, 되게 쫄깃쫄깃한 그냥 닭고기 맛인데, 그럼 퍽살 이런 거 말고 그냥 닭고기 다리살. 좀 기름기도 흐르면서 쫄깃쫄깃하면서 그 간도 잘해서 감칠맛이 막 돌아요. 맛있어. 뭔가 막 이상한 비린내나 누린내 이게 날 줄 알았는데 전혀 없어요. 깔끔해.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인데도 깔끔해. 어머니가 요리를 잘하시나 본데 한번 먹어볼래? 아니? 진짜 안 먹어볼래? 진짜 닭고기 같아. 안 먹을래? 알았어. 소스를 한번 찍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두색 소스 이렇게 주셨는데. 소스는 짭조름하면서 감칠맛이 되게 도네. 그러면서 살짝 살짝 칼칼한 느낌이 옵니다. 여기 앞에 몸통 부분을 먹을 때는 닭 갈비살에 붙어있는 그 쫄깃쫄깃한 얼마 안 되는 그런 고기들 있죠? 네, 그런 거 먹는 느낌이에요. 자, 바싹 구워진 닭 바베큐. 감칠맛도 나고 엄청난 게 맛있었다. 또 먹을 것 같은 맛. 요거는 오징어인데 개구리 발라진 소스가 되게 맛있었거든요. 근데 오징어에 발라도 굉장히 맛있지 않을까? 오징어는 좀 비리다. 개구리가 더 맛있어? 개구리가 훨씬 맛있어. 오징어는 비린내를 좀 못 잡은 것 같아요. 먹어봐. 근데 불향을 잘 담고 있는데? 숯불이니까. 아, 불맛은 들어왔는데 비린내가 안 좋아. 그래서 호박을 같이 넣어주셨나 보다. 같이 먹으니까 좀 나. 맛있다. 호박이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는데 아무래도 오징어보다는 개구리가 좀 더 맛있었던 것 같아. 고수향이 나는 것 같아. 고수향이 나. 나? 그렇지, 나지. 내가 봤을 때는 소스에다가 고수를 발랐어. 아까 저희 밥 먹을 때도 고수 엄청 먹어서 시달렸었거든요. 근데 베트남의 모든 음식에는 고수를 그냥 발랐다. 우리나라로 치면 마늘 정도 되는 그런 느낌. 마늘, 양파 뭐 그런 거. 다음 길거리 음식 가시죠. 자, 이번에 먹어볼 길거리 음식은 일단 바나나 팬케이크부터 먹어보자. 좋아. 이 근처에 되게 바나나 팬케이크랑 과일 팬케이크도 있었고 팬케이크 집이 많다 보니까 이게 어떤 맛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먹읍시다. 개구리 다리
일단 뭐 팬케이크 같은 거를 넓게 펴바르고 그리고 굽는 건가 봐요. 사만동. 야, 야. 사만동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까 그 개구리 고기 20만동 좀 아니지 않아? 그거 좀 바가지인 것 같아. 야. 마가린을 아까 그 구운 그 얇은 팬케이크에다가 바나나를 넣고 그 다음에 마가린을 구워서 또 이렇게 조금 더 고소함을 추가해주는 중입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뉴텔라를 뿌린다는 거죠. 와 이거 어떻게 맛없어. 저것만 들어가도 맛있는데 연유 올라가죠. 와 땡큐. 감사합니다. 해미 씨. 이게 그 베트남 길거리에서 그렇게 인기가 있다는 달콤한 녀석 바나나 팬케이크입니다. 냄새가 그 달콤함의 극치예요, 극치. 먹어볼래 자기? 이게 바나나가 엄청나게 뜨거워요. 그래서 그 바나나가 원래 뭉개지는 식감이잖아요. 근데 그 뜨거운 게 초콜릿이랑 연유랑 용암처럼 입안에서 확 뭉개지면서 혀가 뜨거워지는 걸 싶더니 갑자기 달콤함이 싹 올라오네? 그러다가 겉에 팬케이크를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해요. 마가린이 들어갔으니까 그냥 고소하고 달콤하고 다 갖고 있어요. 맛있다. 짭조름한 게 같이 올라와줘. 마가린을 많이 쳐가지고 고소하다 못해 짭조름한 맛이 느껴질 정도로. 아 근데 이거 너무 잘 나. 너무 나. 너무 달아서 진짜 한약맛 같이 느껴지기도 하네. 여기 고소 안 들어갔겠지? 안 들어. 그래서 이거는 되게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릴 것 같아요. JJ는 불호. 너무 달어. 나는 호. 근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피자 위에 그 뜨거운 파인애플 막 들어간 거 그 하와이안 피자. 나 그런 거 잘 못 먹거든. Fucking pineapple on pizza. 근데 하나 먹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 먹으려면 또 먹을 것 같아? 그럼 또 먹어. 개구리 고기도 먹어볼래? 아니 약을 팔어? 잘 먹었습니다. 자 다음 음식은 제가 아까 지나가면서 봐뒀어요. 팬케이크 같이 된 거 위에 굉장히 뭔가 푸짐하게 올라간 약간 조금 베트남식 피자가 느낌이 나지 않을까. 이거 라이스페이퍼에다가 막 올려서 피자처럼 만들어놨어. Can I have this one? 이거 되게 맛있을 것 같아. 양파도 들어가고 계란도 들어가고 말린 새우 들어가고 그리고 돼지고기도 들어가고. 맛있겠다. 마요네즈랑 아까 그 달콤한 그 스위트 칠리 소스 같은 거. 자 그런 다음에 숯불 위에 올라가서 구워집니다. 와 이거 맛있겠다. 천만동 그러면은 천몇백 원. 천오백 원. 아무래도 그 아까 개구리는 조금 바가지를 쓴 게 아닌가. 개구리 잡기가 힘들었나? 그러니까 제 취향으로 봤을 때는 얘가 오늘 먹은 길거리 음식 중에 1등을 하지 않을까. 이거 봐봐 푸짐하게 들어가서 되게. 와 존맛탱 지금 넣어놨어요. 존맛탱. 해진 해물파전을 먹는 느낌이에요. 해물파전은 우리 간장에 보통 찍어 먹잖아요. 근데 얘는 간장에다가 단맛까지 설탕까지 같이 집어넣어서 먹는 느낌인데 메마른 듯한 느낌의 해물파전입니다. 내가 맛 표현을 제대로 했나 먹어볼래? 맞아. 근데 엄청 달아. 양파링과 새우깡이 섞였어. 너무 바삭바삭하고 너무 담백하면서 중간으로 갈수록 촉촉해져. 왜냐면은 고기가 들어있거든요. 유일하게 가뭄에 단비를 내려주는 게 고기야. 아 이거 어제 많이 먹어봤는데. 달콤한 고향만두. 아 나 그거 이상으로 표현을 못할 것 같아. 맞아. 자잘자잘한 고기들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만두랑 맛이 비슷해요. 그러면서 부추도 들어가고 겉에 거가 딱딱하잖아요. 바삭하고 오늘 먹은 것 중에 1등. 이거 먹어봐. 아스크림? 이거 맨날 그 페이스북에서 보던 저러다가 이제 쫙쫙 먹는 거. 응. 자 그럼 다음 음식은 철판 아이스크림을 한번 실제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페북에서 유명한 동영상들. 무슨 맛으로 먹을까? 무슨 맛일까? 베트남 왔으니까 미치 먹을래 망고 먹을래. 아니야 패션후르츠도 있다. 두리안 먹어볼래?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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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두리안. 두리안. 예. 네.
이분은 빅뱅의 비트를 타는 게 확실합니다. 유튜브에서 본 거 그대로다 영상. 비트를 타는 게 확실하다. 자, 두리안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이씨. 그 향 그대로야? 맡아봐. 뭐야? 가루된 냄새가 나. 그치, 화장실 그 암모니아 그 느낌이지. 근데 이거는 크림이랑 섞여갖고 괜찮을 것 같아. 두리안 맛있어 근데. 제가 두리안 사탕도 먹어보고 지금 두리안 아이스크림도 먹는 거잖아요. 두리안은 그냥 과일로 먹었을 때가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른 거를 먹으면 오히려 그 두리안의 향이 배가 되고 세 배가 되고 네 배가 되고 화장실 냄새가 그냥 확 그냥. 두리안 먹어볼래?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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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뭐야 이거? 원래 이런 맛이야 두리안이. 음식물 쓰레기 냄새. 가스가 활활 뭔가 타는 그런 맛이지. 아, 철판 아이스크림이 그냥 아이스크림이랑 뭐가 다르냐? 다른 거 없어요. 진짜로 쫄깃하고 크리미하면서 그러니까 샤베트 느낌이 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쫄깃쫄깃한 젤라또 느낌의 아이스크림입니다. 맞아. 우리 다음번에 맛있는 걸로 먹자. 으하. 근데 이것도 계속 먹다 보면 적응이 돼. 그래? 집에 가면서 먹자 이거.